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가지버섯하고 긁크버섯, 뽕나무버섯이라고도 하는데 그 버섯 정찰 산행도 좀 할 겸, 그리고 추석 쉬고 나서 제가 능이버섯을 따러 막 여러 군데 다녀놓는데 그 전에 많이 줄룽이를 땄던 곳에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전에 줄룽이 땄던 사진을 보니까 10월 1일 날 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절기가 좀 빠르다고 하니까 좀 뭐랄까 늦게 났을 수도 있거든요. 자, 산에 도착을 했고요. 초입에 보니까 황금 그물버섯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났네요. 작년에는 안 났었는데 저 멀리도 있고. 이거 맛있는 버섯인데 이거 몇 개 따가야 되겠습니다. 이 위에도 이렇게 나 있네요. 이거 되게 맛있는 버섯이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세 개 나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몰려서 나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나 있네요. 요 황금 그물버섯은 침엽수 밑에만 나요. 특히 낙엽송밭 거기에 많이 나는 버섯인데요. 여러분들도 낙엽송밭 잎 얕은 야산 그런 데 가보시면 나니까 먹을 거 충분히 따실 것 같아요. 가면서 버섯이 계속 있는데 오늘 주 목적은 능이 포인트, 그때 하나도 안 나 있어 갖고 거기 가보는 거니까 거길 먼저 보고 내려올 때 눈에 보이는 요 황금 그물버섯은 그때 따야겠습니다. 자, 포인트에 거의 다 왔고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긁크버섯은 아직 빠른 건지 어쩐 건지 안 보여요. 그 초입에서 황금 그물버섯만 몇 개 땄거든요. 자, 이제 포인트 거의 다 왔습니다. 능이 많이 땄던데 그 포인트인데 안 났네요. 올해 안 나나봐요. 여기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이 땄거든요. 깨끗하네. 줄로 다 쫙 나 있으면 얼마죠. 자, 그래도 궁금한데 와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궁금증은 풀렸고요. 자, 하산해서 통발을 놔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황금 그물버섯이 쭉 이렇게 나 있네요. 이쁘게. 이게 데쳐서 기름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게 반 토굴 비슷하게 집을 짓고 사셨었는데 언제 작년부터인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신기하게 땅을 파고서 토굴 비슷하게 졌어요, 집을. 자, 이렇게 낙차 물 떨어지는 깊은 곳 이런 데가 물고기가 많거든요. 여기다도 하나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발을 준비했거든요. 자, 여기도 물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놔보겠습니다. 멀리던지. 자, 이렇게 네 개 놓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쪽에 통발을 놓으면 버들치하고 미꾸라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새 이제 춥고 논에 이제 벼도 다 비고 그러니까 개울로 아마 미꾸라지도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서 건지러 와보려고 하거든요. 자, 어제 논 통발을 건지러 가고 있거든요. 밤새 얼마큼 들어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또 됩니다. 자, 어제 통발 놓은 곳에 도착을 했고요. 건져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한 개도 안 들어갔네, 한 마리도. 자, 두 번째 통발을 건져 보겠습니다. 오, 두 번째 통발은 많이 들어갔어요. 와, 미꾸라지하고 뭐. 와, 미꾸라지, 뭐. 버들치, 여러 가지가 들어갔네요. 자, 두 번째는 다행히 많이 들어갔어요. 와, 여기도 미꾸라지 한 마리, 이상한 개구리 한 마리. 자, 이렇게 네 개를 다 건졌는데요. 두 번째 거에만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두 번째 많이 들어가서 한 번 정도 끓여 먹을 그 매운탕거리는 준비가 됐거든요. 자, 이렇게 그 버들치하고 미꾸라지를 그 손질을 해갖고 이제 매운탕 끓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꾸라지가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는지 많이 도망쳤어요. 그래갖고 거의 버들치만 남았는데요. 자, 이제 물을 붓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운탕이 보글보글 잘 끓고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끓여갖고 다른 냄비에 담아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냄비에다 다른 냄비에 이렇게 담아서 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제가 깜빡이고 깻잎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이따 오실 분들한테 깻잎 좀 갖고 오라 해갖고 넣으면 더 낫거든요. 자, 이따 지인들이 오면 이제 불만 켜서 그냥 끓으면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자, 이게 어제 땄던 황금 그물버섯 이렇게 횟감으로 준비했고요. 자, 이제 찌개도 깻잎 넣고 끓고 있어요. 자, 형님 이게 황금 그물버섯이라는 건데 기름장 찍어서 회로 한번 드셔보세요. 식감이 어떤가? 요맘때 나는 건데요. 그 침엽수 밑에만 나요, 형님. 딴 데 안 나요. 안 차. 아니 어르신이 이거 예쁜 거 줄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집어왔더니 아또 그런 거 이렇게 잡아 그런 거 이렇게 잡는데 그게 약간 점액질이 나와갖고 미끄러워요. 근데 그 네. 아우 자, 감사합니다. 형님 처음 드셔보시는 건가요? 그 황금 그물버섯? 네.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아이고 고소하고 맛있네요. 자,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고 요 황금 그물버섯이거든요. 어제 낙엽송 밭에서 딴 건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네. 요게 작년에도 많이 안 났더라고. 그래도 누나 왜 그때 무대봉 갔을 때 땄던 거 그거 비슷한 거야. 됐어요. 어우 좀 쓰겠다. 그니까 맛있어. 이거 뒤에 또 있으니까 더 이거는 송고지. 표고요. 여기 드셔도 되는 거. 넣어서 먹으려고. 표고버섯이야? 네, 표고. 송고지 아니고? 아, 아니. 이거는 콩나물 그릇. 어떻게 해? 그냥 먹어? 뭐. 아, 여기다 넣어서 먹어야지. 넣어서 저기. 저 누님 거야 참. 그쪽에 넣으셔도 매운탕이니까. 그게 찢어서. 누님 거 산삼주. 아, 저기 뜨는 게 있는데 한잔 드셔볼래? 무슨 맛 좋은데? 그럼 아주 국가라 아무 데나 안 된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잔 외식어. 근데 저희 이 생산들을 담으놓고서 나중에 대봉할 때 잘 됐나 안 됐나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거 산삼 네가 뜬 거야? 응, 월악산에서 뜬 거야. 이게 한 3년 전에 월악산에 충북 버섯 가지러 갔다가 우연하게 피우더라고요. 너도 한 잔만 해라, 약속이. 네. 자, 저 하나 드릴게요. 아니야, 지하수리니까. 오늘 숙취한다. 잠수해. 괜찮아. 아니, 이 산삼주는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한 잔 괜찮아. 아,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게 산삼인데. 아우, 나 오늘 죽을 뻔했어. 저도 소주 하나. 같이 뭐 산삼주로 건담을 하시고 또 안주 하시고. 야 진짜 나니까 이해지. 오늘 우리 아우 그 횟감 모자면 몇 개 더 드세요? 아니 지금 산삼주 안 주려면 아 제 것도 하나 더 생겨놓고. 오 됐어. 자
자, 이거 120만 원짜리 산산조 딴 건데요. 자, 한 잔에 한 몇만 원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어. 자, 이거 산산조 한 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건강을 위해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어머니하고 좋은 만남으로 아주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운탕하고 나중에 라면까지 넣어갖고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은 좋은 사람들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먹는데 술도 맛있고. 네.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산산주까지 꺼냈는데. 네. 그 꺼내기 잘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가지버섯하고 이제 긁어버섯 저번에 엊그저께 산행가서는 못 봤지만 아마 이제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나올 거예요. 그때 또 좋은 버섯 따갖고 맛있게 먹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